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옆선이 괜찮다면 등받이 있는 의자 있다고. 집에 가라. 죄송한데 그 카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못 맞추면 굽는다. 아니 10년 짬바이가 무슨 뭐랍니다. 커플 대안전 러비러비. 안녕. 오늘의 게임은 러브 골든벨인데요. 오 사랑. 그에 앞서서 특별히 게스트 커플이 있는데요. 오 누구인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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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봉. 약간 이쪽. 근데 약간 이쪽이라. 겹치는데요? 죄송한데 곤란하거든요. 이공저공 커플한테 궁금한 거 하나씩. 왜 봉인가요? 이름에 봉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봉의 봉. 아. 어, 석봉아. 어, 석봉? 어, 나 여봉이야, 나 여봉. 얼마나 만나셨죠? 저희 10년. 우와. 와, 6년보다 4년이 더. 말해. 10년을 만나면 이제 안 싸우시는지. 오지게 싸워요. 아 그럼 오늘 아침에도 싸우시고. 오늘은 안 싸웠어요. 아 오늘 안 싸웠어요. 아, 살은 끝나면 아마 싸우게 되실 거예요. 네, 무슨 네. 소리야. 러비더비가 그렇게 만들어. 아 무슨 소리야. 진짜요? 무슨 소리야. 아예 아예. 뭐 왜 막 그냥 잘 못 맞추시는지. 저희 또 이렇게 또 기간도 길다 보니까. 거기 죄송한데 그 원래 여기 커플이 6년 차라서 항상 그런 말을 해왔었어요. 저희 맨날 꼴찌예요. 과연 진짜 잘 할 수 있을지. 아. 조봉님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다. 아. 네. 근데 10년 차 커플인데 뭔가 달라서 아, 다르겠지. 아 근데 10년 차인데 이거 또 다르지. 못 맞추면. 팝콘 좀 주세요. 와. 익숙한 배경이 보이시죠? 보기도 싫어. 우리 부산 갔을 때 어떤 년이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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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제 팁 하나 드리자면 네. 확신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기대돼. 아 뭔가 되게 자신 있어 보이시는데? 내가 10년이었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 그냥 탁탁탁탁이지. 그렇지. 이거 내 사진인가? 벌써 찾았나 봐. 어 이거 먼저 한번 해봐도 되나요? 독사진이에요? 아 옆에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올해 차 안에서 너가 내 옆선이 괜찮다면? 정답! 어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다. 아 나 정답인 줄 알았어. 그럼 이제는 같이 찍은 걸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아 이 확신 좋지 않아. 요거 틀린다면 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안 됩니다. 안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네. 휴가를 나왔을 때 처음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날. 집에 가라. 와. 와. 아 근데 내용이 디테일했는데 혹시 그 루시드 드림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쯤은 맞출 때가 됐는데 특별한 날을 골랐어 내가. 그래 의미가 중요하다고.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로. 저희가 하나 골라드릴까요? 어. 이 사진은 바로 그때 춘천 카페 가가지고 이거 등받이 있는 의자 있다고 되게 편안하고 찍었던 사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걸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형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날이 있었어요? 처음을 접근해 보세요. 오, 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 아, 왔구나. 야, 드디어 이거 맞추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해내셨으면 좋겠어. 가자. 너의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그래. 저녁에서 헤어를 나갔었어요. 야, 우리 열심히 산다 하면서 서로 쓰담쓰담해주면서 찍었던 사진. 맞아요. 와, 이게 의미구나. 네. 첫 페어 차를 받고 나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 맞아요. 와. 맞아요.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요. 아, 이게 좀 유력한 게 저희가 항상 아메리카노 마시고 라떼를 마셔요. 아, 맞네. 근데 아메리카노고 라떼고. 그래서 무슨 날이었죠? 의미. 카페 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처음 먹은 날. 아예 그건. 제주도는 아니고 그 경기도예요 여기는.
부산이에요. 아, 그 사진이 맞구나. 좋습니다. 그 사진이 맞았어. 그 사진이 맞았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부산. 여기서부터 풀어갑시다. 너 너무 오래끌었죠, 지성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 부산 카페는 어떤 카페냐면 저희가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죄송한데 그 카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아, 의미. 그 카페에서 야외 결혼식을 해야겠다. 사랑을 심하게 고백했던 카페. 네, 맞아요. 와, 다 왔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나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나중에 약간 응원하게 됐어요. 네. 저는 또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또 사랑이 좀 뿜어져 나오는. 그게 러비더비. 따란 딴딴딴딴딴. 와, 역시. 와, 위에 종이 있네요. 고퀄인데. 오늘 점심 비싼 거를. 오, 진짜요? 누가 해봐. 일단 우린 아니야.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이제 에이스거든요. 네. 또 신문 짬밥이기 때문에. 가자. 엽둥이. 엽둥이. 화이팅. 화이팅. 뚜뚜. 봐봐. 뚜뚜. 이봉. 뚜봉. 봉봉봉봉. 화이팅. 한결같아. 첫 번째 문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남자는 며칠이 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우회를 읽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이건 맞아. 훔쳐보지 마라. 은근 어렵네요. 하나, 둘, 셋. 따란 따란따란따란. 4번. 네? 4번은 아까 보니까 사랑 표현을 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100일 만에 원격 모아놨다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 달 동안 기를 모은다. 그렇죠. 나나 커플은 왜 3번을 고르셨죠? 딱 적당한 때가 아닌가. 언제 사랑한단 말했어요 그러면? 이때쯤? 그런 것 같은데. 2번 3일 고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만나고 둘째 날은 좋아하고 셋째 날은 사랑하는데. 군사빵가 봐요. 정답은 4번. 와! 와! 어, 진짜? 아니, 10년 짬밥이가 무슨 원합니다. 딱 적당한 때인데 어떻게 놓쳤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아니, 여긴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 하지만 선취점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막판 30점이죠? 이곳은 러비더비. 이것이 있는 남자가 연인 관계에서 더 자신감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력. 네? 와, 이래서 내가 자신감이 없나? 내가 너한테 자신감 있었던 거는? 이게 뭐야? 이거 있으면 자신감 있지. 하나, 둘, 셋. 짜자잔. 제 대답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이고. 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원형 탈모로 이렇게 왔어. 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지금도 난 약간 탈모. 아!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없어. 정답은 여자 형제입니다. 에? 에? 내가 말했잖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여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그건가? 어려워요. 어렵네. 행복한 연애를 하는 연인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건 국룰이지. 너무 쉬운데 이건 공짜. 하나, 둘, 셋. 어? 살이 찐다? 근데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행복하니? 행복하면 살 찐다. 아~ 똑같이 생겼다 이런 소리를. 똑같이 생겼다고? 아, 똑같이는 아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순이 아~ 저랑 100%잖아요. 100% 닮았다고 나왔거든요. 정답은? 살이 찐다. 와, 이거 국룰이지. 맞나요? 와, 1년 동안 평균 1.8kg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거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러면 저희 더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8kg 쪘어요. 얘도 한 4kg 쪘을 걸요? 전 0kg요. 저만 6kg요. 저는 원래 살이 안 쪄서. 나도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이렇게 되더라. 너 진짜 행복하구나? 너무 행복하지. 야, 그럼 너 10년 차 되면 나도 있겠다? 아,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아! 다음 보기 중 커플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6번. 오? 네? 하루 점쟁이. 저 지어냈다 또. 6번 지어낸 거다. 연식이 맞다고 봐. 점쟁이. 하나, 둘, 셋. 따란딴딴딴딴. 정답이 있나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피디님 나랑 방금 눈 맞췄어. 우린가 보다. 아, 근데 여친도 확률이 높아. 원래 여자가 촉이 좋다잖아. 맞아, 맞아. 여자가 촉이 그렇게 좋다고 정확하다고 했잖아. 근데 걔네들이 모여있으면 민망하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저희 경험담인데 제가 제 친구들 다 맞춥니다. 진짜 잘 맞춰요, 근데.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파운을 해요. 약간 점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촉이 좋을 수도 있어요. 7번 한스. 결혼합니다. 오. 여기다 해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네. 가장 잘 맞힌 그룹은 여친의 친구들입니다. 그쵸? 맞지? 5번. 에? 오? 여, 한치. 세 번째 데이트. 3번. 예. 와, 박빙이다.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아닌가? 10번째 문제. 오래 사귄 연인끼리는 얼굴만이 아니라 이것도 비슷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자기 촉이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잘해. 똑똑해. 핸드폰이 너무 멀리 있어. 제목만 나오냐? 정답을 들어주세요. 짜잔. 심박수. 심박수. 짜잔. 죄송한데 입냄새 한 번씩 맞아. 이거 맞으면은 이게 정답일 거 아니야. 먹는 게 똑같아서 이 속이 비슷해지거든요. 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도 명령이가 싫어하면은 저도 같이 싫어졌고. 아, 너도 안 먹던 같이 거를 맞춰지고 있어. 왜 심박수를 올렸어? 제가 방금 재봤어요. 뭔가를 같이 하고 있을 때나 약간 같이 느끼고 그러니까 심박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BPM이? 과연 음식 취향일지, 입냄새일지, 심박수일지. 정답은 4번. 예! 골든벨 울리자! 울리자! 다단단단단. 잘해라. 못 맞추면 굶는다. 힌트 찬스 이런 거 있겠죠? 친구 찬스. 골든벨 문제. 상대방이 이곳을 쳐다볼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어렵다. 그치? 아, 틀리면 찬스 써도 되는 거죠? 틀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봉주봉님께 어떤 거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제 둘 중에 고민돼요. 눈이랑 입술이랑. 저희도 둘 중 하나. 눈이랑 입술. 하나, 둘, 셋. 눈. 맞죠. 아이즈. 착하게 쳐다봐 준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답은? 딴따단딴. 과연? 과연? 제발! 프리미엄 점심! 눈! 정답입니다. 와,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게 먹게. 쏩니다. 이봉조봉 커플 오늘 같이 참여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커플끼리 놀이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뤘어요. 또 이렇게 커플들이랑 함께 같이 해보니까 또 다른 점도 알겠고 또 여전히 더 네. 뭐 멋입니까? 좀 사랑한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린 나르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먹어요. 지영아 맛있게 먹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모두 다 맛있게 드시고요. 잘 먹어라. 피디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